정치적인 상황이 패스트를 더 번지게 한 원인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오늘 일기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참 이 산수 좋고 공기 맑은 이 강원도 홍천에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참 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린 여름이었습니다만은 지역구에서 또 현장에서 또 국정조사장에서 또 의원 외교 현장에서 회기 중일 때보다도 정말 더 바쁘게 움직이셨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름 동안 땀 흘린 이런 결실이 9월 전기국회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묵념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소중한 동료였던 고희선 의원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만 참 우리 고희선 의원님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농우바야흐라고 하는 굴지의 토종 종자회사를 일으키시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애국자였고 또 국민의 따뜻한 친구였고 또 소탈한 동료였기에 그분의 이런 슬픔이 정말 큽니다. 또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애도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논의하고 의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연찬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 튼튼, 민생 탄탄, 뭐 이가탄이 아니고 경제 튼튼, 민생 탄탄, 예. 이런 그런 제목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가 아직도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민생을 저버린 야당의 무분별한 장애투쟁으로 국회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민생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결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찬에 임하는 저의 심정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전국 상황 해법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타개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는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매우 많이 놀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회의를 소집해서 수도권의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요 통신시설 두 곳과 평택의 유류 저장시설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모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으로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모두가 선서를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체제 전복 내란 음모 혐의 주동자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들께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의 거리 투쟁이 일부 강경 촛불 집회 주도 세력과 연합해 강경 일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민생도 없고 국민 호응도 없는 민주당의 산무 장애 투쟁을 이제는 끝내고 여야 협력의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9월 국회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여야가 함께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생을 보살피고자 하는 충정에는 한치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무슨 논의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과 대화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가슴 터놓고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정책 전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산적이고 알찬 연찬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종무에 오셔서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이라는 주제로 정치의 비상식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현 정국을 파괴하는 실마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께서는 청년 창업에 성공한 본인의 4전 5기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 해법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호석 경제부총리께서 세제개편 및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임 토의 시간에는 관련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토론에 함께 참석하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찬회를 빛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성과가 풍성한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성공적인 연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를 끝으로 대구 경북 마쳐서 17개 시도의 모든 현장 최고회의를 마쳤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동안 대선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지형마다 가면서 우리 후보 모시고 한 약속들이 쫙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그러나 대선 끝났다고 우리가 중앙에만 몰둘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공약을 하나하나 챙겨봐드려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녀보니까 민심의 흐름도 알게 되겠고 또 공약의 강약 또 중요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주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특위, 특히 지역 공약 특위를 우리 정병국 의원께 맡겨드리고 수시로 연계하면서 지역 공약을 잘 챙겨서 이제 우리가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앞으로 현장 최고회의에 보고서를 내고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 역시 또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곧 시작이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국난을 이겨내는 심정으로 지금 절박하게 몸부림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성공적인 정기국회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후보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꾸준하게 보다 더 하루하루가 다르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진정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기대밖에 우리 새누리당도 꾸준하게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이 하시는 모든 것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야당이 지금 그야말로 들에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두가 사실은 당대당이 의논하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특검이라든지 특위라든지 또 사임 문제라든지 뭐 뭐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직 당국이 해결해야만 문제가 정리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의회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 하고 또 국민 앞에 국회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직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병행하겠다 하신 만큼 차질 없도록 국민 앞에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석기 의원의 수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 수사를 마쳐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개혁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당 연구소도 선진형으로 확대하고 우리가 또 당외교도 착실하게 이제는 확대해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일을 잘해 주시라고 믿고 또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고희선 의원과 17대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맛있는 채소도 우리 고희선 의원이 보내주면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아주 대범하고 우직하게 그 어려운 거를 다 이겨내기에 이번에 병마도 잘 이겨내리라고 본인도 믿었고 저희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희선 의원은 뭐든지 저하고 의논을 해서 다 의논하고 일을 처리할 줄 알았더니 별세 하실 때는 아무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곁을 떠났습니다.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저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고위선 의원하고 좀 따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번쩍하냐고. 우리 마음속에 도당위원장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당을 지키고 또 대선을 이끌어준 고위선 의원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우리 의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건강 잘 유념하시고 오래오래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금 됐을 때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서 아마 그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다, 성장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기간에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탐방을 실시했는데 총 24번에 걸친 민생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더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24회에 걸친 민생탐방 결과로도 한결같이 민생을 챙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주말에 워크샵을 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의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침체된 기업,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경제가 튼튼하고 민생이 탄탄한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정책활동의 목표는 경제에 엔도르핀을 주는 국회를 만들자. 그래서 경제 엔도르핀 국회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하고 이에 맞추어서 정책의 기조와 입법 예산을 정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판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사회통합의 실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국민 행복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6개 실천과제, 6대 실천과제와 128개, 128개의 중점 법안을 선정했으며 이것을 정국해서 처리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6대 실천과제는 첫 번째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안전한 사회 만들기, 세 번째 사회 통합, 네 번째 합리적인 제도 개선, 다섯 번째 안심 보육 튼튼 교육, 여섯 번째 국민 권익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기업과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상생경제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며칠 어저께 발표된 주택 정상화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리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 보험 및 고용 촉진법 등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상생 경제를 위해서 지난 하계 탐방 후속 조치 일환으로 포털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 대책을 담은 공정 거래법 등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통한 국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재난과 재해 예방에 관한 문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역 간 노사 간의 오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내 근로자의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이라든지 지방의 육성에 관한 법들을 추진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해서 수요자들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법안들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든지 주택의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부조리를 건드려서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 같은 것이 여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심보육, 튼튼한 교육을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나 공교육정성화촉진법과 같은 법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실천과제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의 기구의 설치,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과 같은 법안, 그리고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의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이 최우선이고 해당한 현장이 있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생밀착체감형정책위원회 새누리당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기조하여서 민생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법안과 예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춧돌을 넣는, 새 정부의 주춧돌을 넣는 정기국회인 만큼 그 주춧돌을 우리 국민 행복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정국회 만들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기 좋은 강원도 홍천에 오니까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앞날과 희망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개회되는데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 3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더 주력해서 챙겨야 할 부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민생을 논의해야 될 민주당은 벌써 한 달째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결선 국회를 소집하고 했지만은 파행으로 끝났고 국민한테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우의 대표 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틀 전에 시청광장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김한길 대표를 만나 국회로 돌아가기를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국회인데 민주당이 합족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30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만큼 당은 재보궐선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보선이 실시가 확정된 곳은 경기 화성갑과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고희선 도당위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경북 포항 남불릉 두 지역입니다. 9월 중에 공직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와 함께 현지 실사와 지역 여론 청취 등을 통해 민심에 적합한 참신한 지역 일꾼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당협은 광주 서구을, 대전 중구, 경기 고양 덕양과 충남 천안시을 네 곳입니다. 또 지난 23일 황의호 대표 최고위원 주재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도당위원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거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여성위원장에 유지영 의원이 선출되었고 또한 중앙청년위원장에 이재영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당의 꾸준 일에 늘 앞장서온 여성과 청년 조직은 당의 큰 자산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재보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당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위해 당헌 당규 개정 등 당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일 민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한 이후에 민당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내외 병행투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상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민주당과의 접점을 통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정기국회 운영 방향은 9월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이끌어가겠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또 부동산 거래 정상화,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중산층 보호 대책 등도 강구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안으로는 일단 9월 2일 월요일 날 정기국회 개의식을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당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분명히 들어오시리라, 개의식은 참여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의사 일정 합의를 본다면은 우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 이후에 4, 5일 동안의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추석 이후에 20일 동안의 국정감사, 그리고 바로 이후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기금운용 시정연설, 그리고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